산과 강, 바다가 그림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상남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네 집 앞마당까지 쏙쏙 찾아가보는 구공탐방 경남 여지도.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전국구 수박 주산지로 이름난 함안. 연꽃이 닮은 마을이 형상 덕분에 예부터 불을 누렸다고 전해 내려오는 산인면 운곡마을. 오늘은 신바람 나는 주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운곡마을 명성 덕분에 타지에서 시집온 경우가 많지만 마을 주민들을 대동단결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데, 이른 아침부터 마을로 들어서는 낯선 한 사람. 이거 연구신데 일주일 동안 연습 좀 해보셨습니까? 맞아요. 네. 아까도 했는데 되려고 모르겠다. 아유, 그렇습니다. 즐겁게 하시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예. 아리랑 이번 아리야. 우리 어버님들의 일주일 엔돌핀 민요 수업이었습니다. 나가리다 진짜 기분 좋다. 와이 민이십니까? 예. 어머니 맞지? 예. 제가 민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하는 거 되게 좋아하들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속에 있었지만 배워보지 못해서 하시지 못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지요. 즐겁고. 아이, 그날이 억수를 기다리고. 아이고, 오늘 때문에 우리 선생님 오시는데 싶고. 맞다 묵어요. 흥이 많은 운곡마을,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흥부자 가족이 왔어요. 우리는 운곡마을 햇살 밴드입니다.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오늘 공연하러 왔어요. 저는 햇살 밴드에서 색소폰과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햇살 밴드에서 키보드랑 색소폰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기타와 그다음에 보컬, 세팅, 스텝입니다. 우리 딸이 단장입니다. 어버이날이나 그런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력은 미흡하지만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 중간중간 시간을 내가지고 이곳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에 또 어려운 곳도 한 번씩 다니고 납니다.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좀 시골이라 낯설고 그랬는데 저 막상 와서 이렇게 하루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진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고 일단 주변 경관이 너무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기에는 딱 아주 알맞은 곳 같고 개개인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포근한 이런 동네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 담겨 더욱 신나는 운곡 햇살 밴드 공연 함께 즐겨볼까요? 유후! 뜨는 날은 운곡마을 흥단합대의 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농사일의 고단함과 무더위까지 훌훌훌. 어르신 눈높이 맞춤 연주를 한다고 하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잘하지. 얼마나 잘한다고. 야, 뭐 일만 하면 어서 밴드 치고 뭐 하고 뭐 다 해. 참 잘해. 예쁘지? 해 예쁘다마다. 며느리 걷고 사오 걷고 딸 걷고 아들 걷고 뭐 손자 걷고 얼마나 예쁘다고. 부채 좀 잘 봤습니다. 아, 예. 내가 한마디 한 말씀 하겠는데 나이는 8인데 우리 간이자 저 한만군 간이자 저 잔치에 가가지고 아무도 뭐 참 화장기 하나 못 얻는데 나는 춤을 잘 치가지고 참 화장기로 도통 얻었다고 모두 밧줄을 친 사람 많습니다. 노인 잔치 가가지고 춤 치가지고 또 화장기 또 얻어왔습니다. 해마장 그래 합니다. 짧게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한바탕 흥잔치가 지나가고 무더운 날씨를 뚫고 주민들이 이뤄놓은 논밭이 마을에 생기를 더해주네요. 어? 갑자기 조용해진 마을? 모두 어디 가셨나 했더니 맛있는 냄새! 마을 회관에 다 모이셨네요. 쉬기 좋네.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단체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웅곡마을. 시원한 오이냉국에 마을에서 농사지은 최상급 쌀밥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쌀이 다릅니까? 예, 우리 동네 쌀은 산골짜기 계곡물을 타고 농사짓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한 물에서 쌀 농사짓기 때문에 쌀도 수화의 맛이 참 좋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어머님들은 웅곡 손맛 부대의 맛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밥상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다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웅곡마을의 인심입니다. 따뜻한 정을 꾹꾹 눌러 담아 한입 가득 먹은 제작진. 하지만 아무런 정동 딴다. 3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웅곡마을. 건강한 땅과 맑은 물, 청정 환경이 사계절을 풍요롭게 해주고 끈끈한 정에 있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웅곡마을 주민들. 이것이 바로 웅곡마을을 지켜온 신바람 원동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마드기네요. 고공탐방 경남 여지도 다음 시간 경남의 하늘을 더욱 힘차게 날아갑니다.